움직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럽의 또 다른 위험으로 좀 떠오르던 그리스 증시가 지난 주말에 아주 급등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이제 불안 요인들이 좀 해소된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화요일부터 그리스 증시가 좀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화요일 날에는 5.7% 급락을 했었고, 그 다음날에 수요일 날에 6.2% 급락했었고, 목요일 날 또다시 2.2% 하락을 했던 그리스 증시가 지난 주말 돌연 7%가 넘게 급등해서 마감됐습니다. 그리스가 급등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쌍의 남녀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남자가 완전 좀, 요즘 말로 꼴통입니다. 허구한 날 술만 먹고 욕하고 때리기까지 한다고 해보죠. 정신없는 친구죠. 이 때문에 여자가 공황장애 그리고 심각한 편두통이라는 병증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여자한테는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 쇼핑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혹은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본다면 기분이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뭐 루비통 백 이런 거 사면 조금 나아지겠죠. 하지만 원인 치료는 아닙니다. 남자의 폭력이 재개되면 병은 다시 도지겠죠. 두 번째는 정신이 좀 맹해질 수 있지만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면서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남자가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그 남자와 이혼을 하는 선택이 있겠죠. 이 중에서 원인 치료는 당연히 남자와 이혼하는 겁니다. 그 외에 영화를 보거나 차를 마시는 것은 도움을 될지언정 원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이혼만 하면 공황장애도 호전되고 편두통이나 그 외의 부수적인 병증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번 위기의 진앙점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푸틴 대통령만 양보하면 대러시아 제재가 풀리고 경색되었던 독일 경제 지표도 원위치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스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수적인 악재일 뿐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통이든 편두통이든 공황장애든 원인이 사라진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얼마 전에 사마라치 그리스 총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그리스가 구제금융 졸업하고 자력으로 채권을 발행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그럴 수 있었죠. 6%대 채권 수익률을 기록했었으니까 충분히 자력으로 발행이 가능했었습니다. 단지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유럽의 경기가 좋지 않아지니까 가장 저질 체력이었던 그리스 그리고 키프로스가 먼저 문제를 만들게 된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주말에 그리스가 올랐는데요. 그러면 뭐 러시아 푸틴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가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했었던 것은 브누아 꾀레라고 하는 ECB 집행이사가 조만간 자산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산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공황장애 약을 먹는 것에 비유할 수 있죠. 원인 치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은 벌수 있기 때문에 차선책은 될수 있습니다. 물론 ABS 매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뜬금없이 브누아 꾀레가 자산 매입을 하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드라기 총재를 놔두고 말입니다. 믿기십니까? 지금까지 ECB 총재가 드라기 총재가 수도 없이 자산 매입 의지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독일은 반대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ECB 총재도 아닌 집행이사 한 명의 발언이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법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대략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이 약을 먹지 않겠다고 또다시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상승은 모두 까먹고 원위치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반대해왔던 독일이 약을 드디어 먹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 매입에 찬성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생각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미 독일 경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후에 매우 심각한 위축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 자기 스스로 별로 아프지 않을 때는 약이 좀 싫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독일도 공황장애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약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생각을 가장 빨리 알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는 23일부터 24일 안에 브뤼셀에서 진행될 EU 정상회의라면 독일의 생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말씀드리죠.
오늘이라도 푸틴이 양보하면, 그러니까 루간스크와 도네츠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손을 떼겠다라고 선언하면 그리스도 독일도 모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증시는 순식간에 지난 고점에 다시 도전하게 될 겁니다. 푸틴 생각을 읽을 수는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 아무리 푸틴이라도 모두 죽자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경제 지표들을 보십시오. 지금은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지 쪼그라드는 국면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기적으로 주식은 매수하는 시기이지 매도를 고려하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다만 푸틴 생각에 지수의 반등 시기가 엮여 있다 보니 제가 언제부터 딱 반줄 것이다 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뿐이죠. 만약 푸틴의 결단이 늦어진다면 기댈 곳은 결국 독일의 양보인데요. 그동안 약을 좀 먹고 있어야 되겠죠. 독일은 그동안 심지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재정 확대에도 건건히 반대를 갔었기 때문에 사실 확신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분우학결의 역시 독일인도 아니고 프랑스인입니다. 저라면 주가가 21선 주변에 접근할 때 살짝 비중을 축소해 두겠습니다. 다만 독일의 경제 지표가 위축되는 것을 독일 스스로도 느꼈을 테니까 오는 23일, 24일 브뤼셀에서 그들의 생각이 변화됐음을 알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줄여서는 안 됩니다. 21선 주변에서 약 1, 20% 정도만 축소해 두고 그 다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